적어도 한해 자체가 과연 현재로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봅시다. 그런데 1년의 첫 달을 놓고 보면 나머지 달들은 미래이며 두 번째 달을 놓고 보면 이미 첫 번째 달은 지나갔고 나머지 달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한 1년도 전부 현재가 아니고 만일 전부가 현재일 수 없으면 그 1년도 현재가 아닙니다. 1년은 12달인데 그중 어떤 한 달을 현재로 놓고 볼 때 다른 달들은 과거가 아니면 미래입니다. 흘러가는 그 한 달도 현재가 아니고 단지 하루일 뿐입니다. 만일 그날이 초하루라면 나머지는 미래일 것이고 금음이면 나머지는 과거일 것이고 중간에 어떤 날이라면 나머지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날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길다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발견한 단 하루라는 현재의 시간마저 기껏해야 하루의 길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가 온전한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밤과 낮 24시간으로 채워진 것을 하루라고 부릅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은 다가올 나머지 시간들을 가지며 그 시간은 과거를 소유합니다. 그러나 중간의 시간은 그 앞에 이미 지나간 시간을 그리고 그 뒤에는 아직 다가올 시간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그 한 시간도 사라져버리는 한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흘러간 모든 것은 과거이고 남아있는 모든 것은 미래입니다. 만일 시간을 가장 작은 순간의 부분으로 쪼갤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오직 그것만을 현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빠르게 미래로부터 과거로 흘러가므로 한순간도 쉬는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시간이 연장되어 있다면 시간은 과거와 미래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무런 공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길다고 말하는 시간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시간은 미래입니까? 우리들은 아직 길다고 할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길다고 말하지 않고 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 것이다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만일 그때가 미래일 것 같으면 긴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로부터 존재가 시작되고 현재가 만들어져서 길다고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의 시간은 그 긴 것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16. 시간을 측정하기. 그렇지만 주여, 우리들은 시간의 간격을 느끼고 그 간격들을 비교하여 어떤 간격은 길고 또 어떤 간격은 짧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이 저 시간보다 얼마나 더 긴지 아니면 얼마나 더 짧은지 측정하여 이것은 두 배나 세 배이지만 저것은 단순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저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느끼면서 측정할 때 우리들은 과거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누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하는 자만이 측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갈 동안에는 시간을 느끼고 측정할 수 있지만 지나간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고 측정할 수 없습니다. 17.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버지여, 나는 그렇다고 주장하지 않고 묻습니다. 내 옆에 서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들이 어려서 배웠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간들은 없는 것이고 저 두 가지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만 있다는 것을 누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혹시 그것들이 존재해서 미래에서 현재로 될 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로부터 흘러나오고 현재에서 미래로 될 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과거를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전혀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만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와 과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8. 어떻게 시간은 흘러가고 다가오며 현재하는가? 주여, 나로 하여금 한층 더 충분히 탐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희망이여, 내 뜻이 흔들리지 말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미래와 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내가 능력이 없어도 적어도 내가 아는 것은
그것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미래나 과거로 있지 않고 현재로서 존재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미래가 존재한다면 아직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거기에 과거가 존재한다면 이미 거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은 단지 현재로서만 존재합니다. 과거가 사실로 이야기될 경우 그것은 과거가 되어버린 사물 자체가 아닌 기억으로부터 따라 나오지만 그 사실들은 감각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마음의 흔적과 같이 찍어놓은 이미지들로부터 파악된 말들일 것입니다. 예컨대 나의 소년 시절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억을 더듬으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이미지를 현재의 시간으로 직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년 시절은 아직 내 기억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예언의 근거도 이와 비슷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이미지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미리 지각되는지 나의 하나님, 나는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대체로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의 행동을 앞서서 생각하는데 예견은 현재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예견하는 행동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행동하게 되어 예견하던 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예견이 제 아무리 비밀스럽다고 할지라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미래가 보인다고 말할 때 보이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곧 앞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의 이유나 상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이고 이로부터 마음에 파악되는 미래가 예언될 것입니다. 이 개념들이 다시금 이미 존재하며 저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앞서서 현재로서 직관합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예를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아침 노을을 바라봅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리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현재이고 내가 예언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태양은 미래가 아니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태양의 떠오름이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떠오름 자체마저도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없다면 예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보는 저 아침 노을은 비록 해뜨기의 전조라고 할지라도 해뜨기는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저 상상도 아닙니다. 두 가지는 현재로 지각되며 다른 하나를 미래로 예언하게끔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으며 전혀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이미 존재하며 보이는 현재하는 것들로부터 예언 가능합니다. 19. 어떻게 미래를 미래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피조물들의 통치자여,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의 일들을 영혼들에게 가르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는 당신이 미래를 가르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신은 미래로부터 현재의 것들을 가르칩니까?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전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식은 내 통찰력이 미치기에는 너무 멉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 자신은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눈에 달콤한 빛이여, 당신이 그 힘을 줄 경우 나는 당신으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20. 세 가지 다른 시간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러나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미래도 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간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라는 세 가지 시간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 가지가 영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의 현재는 관찰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대입니다. 만일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나는 세 가지 시간들을 볼 수 있고 시간들은 세 가지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습관에 따라서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염려하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으며 비난하지도 않겠습니다. 다가올 일이나 존재했던 것은 현재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적절하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들이 부적절하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는 우리들이 뜻하는 것을
압니다. 21.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조금 전에 나는 우리들이 지나간 시간을 측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은 저 시간에 비해서 두 배이거나 이 시간과 저 시간은 같으며 시간의 어떤 다른 부분도 측량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네가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측정하기 때문에 나는 압니다. 없는 것은 측정할 수 없으므로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우리들은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나갈 때 측정하지만 지나갔을 때는 우리들이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들이 측정할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시간을 측정할 때 시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에 의해서 어디로 지나갑니까? 미래로부터가 아니면 어디로부터 옵니까? 현재를 통해서가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과거로가 아니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러므로 아직 없는 것으로부터 공간이 없는 것을 통해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들이 어떤 공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시간을 말할 경우 단일하게 길다, 두 배 그리고 세 배 길다, 그리고 똑같이 길다라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시간의 공간 때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시간을 우리들은 어떤 공간으로 측정합니까?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미래의 공간으로 측정합니까? 그러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흘러가게 하는 현재를 시간을 측정합니까? 그러나 공간이 없는 것을 우리들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어디로 흘러가는 과거로 시간을 측정합니까? 그러나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22. 시간에 관한 난점의 해결. 내 영혼은 이 지극히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탑니다. 나의 주 하나님 선한 아버지여 닫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일상적이며 깊은 사실 앞에 내 소원을 닫지 마십시오. 그 속에 뚫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여 당신의 자비로 밝게 하고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런데 당신 아닌 누구에게 내 무지를 고백하여야 한층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몹시 불타는 내 연구가 불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며 이 사랑도 당신이 준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의 자식들에게 선한 선물을 줄 줄 아는 아버지요. 알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주십시오. 당신이 그 선물을 열어 보이기까지는 내 앞에 고통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성스러운 것들 중 성스러운 그의 이름으로 비오니 아무도 나를 막지 말게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희망 때문에 나는 삽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날들을 늙게 하였고 그 날들은 흘러가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시간과 시간을 그리고 시간들과 시간들을 말합니다. 얼마 동안 그가 이것을 말했는가? 얼마 동안 그는 이것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또 이 음절들은 저 단음절보다 시간이 배가 걸린다. 우리들은 이것들을 말하고 이것들을 들으며 이해하고 또 이해하게 합니다. 그것들은 가장 명백하며 가장 일상적이지만 다시금 가장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23. 시간의 본질. 나는 어떤 학자에게서 1월 성신의 운행 자체가 시간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히려 모든 물체들의 운동은 시간이 아닙니까? 혹시 실제로 하늘의 빛이 멎고 옹기장의 물레바퀴만 돌아간다면 우리들이 물레바퀴의 회전을 측정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속도가 같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더 늦게 움직이고 저것은 더 빠르게 움직이며 어떤 것은 훨씬 더 길고 또 어떤 것은 더 짧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것들을 우리들이 말하게 될 때 우리들은 시간 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들의 말에 어떤 긴 음절이 있고 어떤 짧은 음절이 있는 것도 소리 나는 시간이 더 길거나 짧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것 안에서 작고 큰 사물들의 공통된 개념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별들과 광채들은 시간과 날과 해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들입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는 저 나무 물레바퀴의 한 바퀴 회전이 하루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지만 저 학자 역시 이것을 시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안 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물체의 운동을 측정하고
말하자면 저 운동이 이 운동보다 시간적으로 두 배 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곧 시간의 힘과 본성입니다. 내가 탐구하건대 우리가 하루라고 말할 때 그것은 태양이 지구 위에 머무는 시간을 말하지 않으며 하루는 낮이 반이고 밤이 아니어서 오히려 그것은 동쪽으로부터 동쪽으로 회전하는 전부를 가리킴으로 매우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고 우리들이 말할 경우 밤의 기간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밤까지 포함해서 많은 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는 태양의 운동, 곧 동쪽에서 동쪽으로까지의 회전으로 이루어지므로 내가 묻는 것은 운동 자체가 하루인가, 아니면 운동이 완성되는 기간 자체가 하루인가, 또는 두 가지 다가 하루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첫 번째 것이 하루라면 태양이 겨우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움직였다고 할지라도 하루여야 합니다. 만일 두 번째 것이 하루라면 해 뜨기로부터 다음 해 뜨기까지를 한 시간의 짧은 시간으로 잡을 경우 하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태양이 24번을 회전하여야만 합니다. 두 가지 다의 경우일지라도 태양이 한 시간에 한 바퀴를 회전하든지 태양은 멎어 있고 아침부터 다음 아침까지 태양이 회전을 완성할 기간에 시간이 흐르든지 간에 어느 것도 하루라고 일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루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태양의 회전을 측정하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만일 태양의 회전이 12시간 만에 완성된다면 보통 때보다 절반이 안 되는 기간에 다 회전했다고 우리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두 시간들을 비교하면서 비록 태양이 언젠가는 단일한 시간에 그리고 또 언젠가는 두 배의 시간에 동쪽에서 동쪽으로 한 바퀴 회전한다고 할지라도 저것은 단일한 시간이며 이것은 두 배의 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시간이란 천체의 운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태양이 먹기를 빌었을 때 그의 태양은 멈추었어도 시간은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에게 필요했던 시간 동안에 그 전쟁은 진행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시간은 일종의 연장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시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빛이여, 진리여, 당신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24. 시간은 물체의 운동을 측정하는 근거. 만일 누가 시간은 물체의 운동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를 보고 그것을 긍정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당신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기로는 어떤 물체든지 간에 시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며 당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건대 물체의 운동 자체가 시간은 아니고 당신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운동하기 시작하고부터 그치기까지 얼마 동안 움직이는지 나는 시간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게 계속 움직여서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다면 아마도 나는 그것을 보기 시작한 때부터 보기를 그칠 때까지의 시간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본다면 그 시간이 길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얼마만큼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이란 비교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저것만큼 길다거나 이것은 저것보다 두 배이다 등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움직이는 물체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오는 장소의 공간이나 아니면 분쇄기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물체의 부분이라도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면 물체나 그것의 부분이 이 장소로부터 저 장소로 움직이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체의 운동이 다르고 물체의 운동이 얼마 동안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다를 경우 어느 때를 시간이라고 불러야 할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물체는 어떤 때는 다양하게 움직이며 또 어떤 때는 멈춤으로 우리들은 물체의 운동뿐만 아니라 정지도 시간으로 측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어 있는 시간이나 움직이는 시간이 같다. 움직이는 시간에 비해서 멎어 있는 시간이 두 배 또는 세 배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것을 놓고 우리들의 차원에서 더 또는 덜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물체 운동이 아닙니다. 25. 다시 드리는 기도. 그런데 주여, 아직까지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여, 다시 고백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시간 안에서 말하며 오랫동안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랫동안은 시간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아마도 혹시 내가 아는 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는 것입니까? 아, 나는 적어도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당신 앞에 거짓말하지 않으니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가 내 마음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내 등불을 밝혀줄 것이고 내 어둠을 밝혀줄 것입니다. 26. 시간 측정. 내 영혼은 내가 시간을 측정한다고 당신에게 참답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측정하면서도 무엇을 측정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물체의 운동을 시간으로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시간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로 물체의 운동이 얼마 동안에 여기서부터 저기에 도달했는지 시간 안에서의 운동은 시간 아닌 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시간 자체를 측정합니까? 마치 대들보의 길이를 팔뚝의 길이로 측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더 짧은 시간으로 더 긴 시간을 측정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긴 음절들의 길이를 짧은 음절의 길이로 측정하고 두 배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의 길이를 구절의 길이로 측정하고 구절의 길이는 가군의 길이로 가군의 길이는 음절의 길이로 긴 음절의 길이는 짧은 음절의 길이로 측정합니다. 우리들은 쪽수를 측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는 시간이 아니라 공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읊는 사이에 소리가 흘러갔을 때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많은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긴 시입니다. 구절들은 많은 가군들로 성립하기 때문에 깁니다. 가군은 많은 음절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깁니다. 긴 음절이 있는데 짧은 음절에 비해 두 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시간의 확실한 길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짧은 구절일지라도 장단을 길게 뽑아서 부르면 오히려 더 긴 구절을 빠르게 부르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 그렇고 가군도 그러하며 음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사실을 근거로 시간은 연장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의 연장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시간이 영혼 자체의 연장이 아니라면 나는 놀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내가 막연히 이 시간은 저 시간보다 더 길다라고 말하거나 결정적으로 이 시간은 저 시간에 비해서 두 배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측정합니까? 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재를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어떤 공간으로도 연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를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측정합니까? 혹시 나는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닌 지나가고 있는 것을 측정합니까? 그렇다고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27.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내 영혼이여 굳세고 예리하게 주의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조력자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들을 만들었고 우리가 우리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어디서부터 밝아지기 시작하는지 주의해 보십시오. 예컨대 육신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울리고 아직까지 소리 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목소리가 그치면 이미 침묵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지나갔고 이미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울리기 전에는 미래였으므로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소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소리가 울리던 그 당시에는 목소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가고 있었고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목소리는 더 쉽게 측정될 수 있었습니까? 현재는 아무런 길이도 없지만 지나가는 것은 어떤 시간적 길이로 연장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측정 가능했다고 합시다. 보십시오. 예컨대 다른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중단도 없이 계속되는 음조를 가지고 아직까지 목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동안 목소리를 재어봅시다. 왜냐하면 소리가 그쳤을 때는 이미 과거일 것이고 측정 가능한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측정해서 얼마인지 말해봅시다. 그러나 소리는 아직까지 나고 있으며 우리들은 소리 나기 시작한 처음부터 소리가 그친 마지막까지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어떤 것의 시작으로부터 어떤 것의 끝에 이르기까지의 간격 자체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아직 끝나지 않은 목소리는 길다거나 짧다고 말할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과 같다거나 어떤 것과 같거나 두 배이거나 다른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끝나버리게 되면 이미 목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은 시간들을 측정합니다. 시간들은 아직 없는 것은 아니고 이미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간으로 연장된 것도 아니며 한계를 안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8음절의 이 식구에서는 짧고 긴 음절들이 서로 교대합니다.
그러므로 네 음절들은 짧은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는 네 가지 긴 음절들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에 비해서 단일음입니다. 이 각각의 음절은 저 각각의 음절보다 두 배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워보면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합니다. 감각으로 명백하게 느끼는 한에 있어서 나는 짧은 음절로 긴 음절을 측정하며 긴 음절을 두 배나 긴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 소리가 울린 다음에 다른 소리가 울릴 때 앞소리가 짧고 뒷소리가 길다면 나는 어떻게 짧은 소리를 붙잡을 것입니까? 어떻게 짧은 것을 긴 것에 적용하여 측정해보고 두 배나 된다는 것을 발견하겠습니까? 짧은 음의 소리 나기가 끝나지 않으면 긴 음은 소리 나기 시작하기도 하지도 않은 때가 아닙니까? 끝난 것이 아니면 나는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긴 음을 측정한다는 것은 현재를 측정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음이 끝나는 것은 그 음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측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짧은 음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측정합니까? 어디에 긴 음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측정합니까? 두 가지 음절들이 소리 났고 날아갔으며 지나가 버려서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측정하며 감각으로 경험한 것을 믿는 것처럼 시간적 거리로 말하자면 이 음은 호듬이고 저 음은 두 배의 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게 됩니다. 소리들이 지나가고 끝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측정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내 기억 안에 인상으로 남아있는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여, 나는 내 안에서 내 시간들을 측정한다.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너의 감정이 혼란하다고 해서 헷갈리지 말아라. 내가 말하건대 네 안에서 나는 시간들을 측정한다. 지나가는 사물들이 네 안에서 만들어 놓은 정서, 곧 지나가서도 남아있는 그 정서 자체를 나는 현재처럼 측정하고 정서가 생기게끔 지나가버린 사물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시간을 측정할 때 나는 이 정서를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시간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침묵을 측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침묵이 저 소리 나는 시간만큼 길게 계속되었다고 우리들이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목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측정하기 위해서 침묵의 간격을 시간의 길이로 헤아려보기 위해서 생각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목소리와 입을 멈추고 시와 식구와 어떤 담론 그리고 어떤 운동의 차원을 생각하면서 내어보고 그것을 마치 소리 내어 말하는 것처럼 서로 얼마나 다른지 시간의 길이로 말합니다.